트리스트람의 어둠인가요? 트리스트람의 귀환인가요? 맥이 일반 윈도우 PC보다 그래픽 화질이 트리스터 이벤트에는 더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랬어. 네. 두 번째 클릭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원래 레벨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레벨 3이라 이게 지금 트리스탄 어둠 이벤트 퀘스트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보석이랑 도살자 펫을 주는데 이미 도살자 펫을 받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 이곳의 신상이 더럽혀졌노라. 맵이 좀 풀리네요. 스탯을 하나도 안 올린 상태가 죽을 수도 있겠다. 트리스트람의 귀환 이 캐스터 솔직히 한 번도 안 죽고도 깰수 있는 아주 쉬운 난이도의 이벤트입니다. 동일하게 좀 찍어볼게요. 기다려야 할까? 맥은 귀찮은 게 마우스 우측 클릭할 때 커맨드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우측 클릭을 눌러야지 작동해요. 질문 없어졌다. 지금 목적은
디아블로의 그 보석, 머리에 박힌 보석을 다시 추가로 획득하기 위해서 벌써 이 계정으로만 3개째 트레트 섬의 어둠에 있는 몬스터 몹들을 거의 다 잡으면서 마지막 층에 도달한 한 22렙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반전일 뿐이에요. 지하에 있는 어둠의 통로라는 기다림을 확인하고 가라고. 빨리 행복한 게 서울. 짐이 너무 많아. 옷을 한 벌 입었네요. 제자리에서 무슨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공감. 기다려. 버스 포즈할 수 없어. 기다려. 아직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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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돼. 정이가
기다려야 돼. 아직.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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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기다려야 돼. 진모가 부족하다. 짐이 너무 죽음의 냄새가 날 휘감는다. 기다려. 공간이 버스 포지할 수 없어. 짐이 너무 많아.
보자. 기다려요. 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할까? 공간이 기다려야 돼.
더 소지할 수 없어. 기다려야 할까? 있을 리 없는 게 꿈인 것이요. 빛이 있어야 할 것이 그림자도 될 것이요. 어둠 속에서 정신 나간 채 눈먼 자의 전담이 떨어지리라. 정답. 짐이 너무 많아. 워트의 다리도 그냥 지나치고 기다려야
아직 기다려야 돼. 아직이.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마이크랑 화면 켰더니 소리가 나는 거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울리네요. 마이크랑 실시간 대시보드 제가 들어가서 보면 안 되네요. 실시간 대시보드로 음소거를 해놓고 벌써 9층이야. 이제 앞으로 4층은 남았네. 금방이에요. 금방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려고 하면은 숨겨진 히든 퀘스트 검은 버섯 퀘스트랑 이걸로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있죠. 기다려야 공간이 없어. 짐이 너무 많아. 벌써 10층이네요. 금방 가요, 금방. 브리스로이드의 나를 주네. 마도검이네, 마도검.
이런 거나 좀 고대 전설을 하나 만들어야지. 응? 이런 거나 이런 거 왜 안 만들어지는 건데. 아. 기다려. 가는 방향으로. 아, 졸려서 빨리 깨고 자야 되겠네요. 기다려. 기다려야 할까? 이어져 있다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이거 이 그림체를 보면은 리니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프로그램 있는 거 보고. 어쩜 이렇게 뻣뻣할까? 아이고 뻣뻣해. 빨리 깨고 갑시다. 빨리 깨러 갑시다. 며칠 안 눌렀어요. 헬스를 데리고 다닐까 그랬나? 기다려. 마우스 포즈 할 수 없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새벽에 다 추웠는데
지금도 약간 쌀쌀하네요. 다시 올라가야 돼. 귀 두께 소리던데. 이소불로 두께 잡으려면 두께 소불로 들어가라. 돌려서 돌려서 죽었어요. 85층까지 갑시다. 기다려요. 심심하다. 입이 심심해. 과자라도 먹을까? 아 맞다. 최근에
오뚜기에서 나온 파카주스라는 라면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달달한 게 이 겨울에 간식을 먹기에 딱 좋은 핫 칼국수라면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아, 잘 안 되겠군. 아직 안 되겠군. 알았다. 빨리 가자. 졸립다. 아, 막힌 거네. 템플 기사단을 의미하는 것 같아. 템플, 하이 템플러. 나 지금 어디니? 대사장이. 되돌아가면 안 되죠. 땡땡이 돌렸어. 기다려. 거의 다 왔다. 빨리. 보석만 챙기고 미션 클리어 합시다. 아직이야. 공간이 없어. 녹술사야? 녹술사 별거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졌고 이 던전을 돌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지나갈 곳에 갈기갈기 찢긴 수천 개의 몸덩이들만 나뒹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든 영겁의 시간 동안 그의 손에 난도질 당한 채 어둠의 존재들에게 바쳐져 왔으니 어둠의 존재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피해다. 8살 14층 다 왔어 다 왔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뭐 쉬는 거야. 아니야 별명 좋은 거 좀 주지. 좋은 거 하나도 안 주네. 왜 쏠리나 보이기도 아까워.
그 쉬운 거 말고 아니죠. 더 소지할 수 없어. 짐이 너무 많아. 기다려야. 갑시에 원래 21레벨 정도 했던 지역으로 저희도 한 21레벨 되는데 이번에 그 레벨 안 되고 가겠네요. 올려서 빨리 끝내야 돼. 이제 딱 두 개쯤밖에 안 남았어. 첫소방도 하나 될까? 아니, 첫소방이 아니죠. 다 왔어. 15층에 드디어 15층. 아휴. 느낌이라고 개몬들만 바큐버스 목마랑 다 왔어 목팬
짐이 너무 많아. 공간이 없어. 소지할 수 없어. 다 왔다 신부층. 기다려야
이건 안 돼. 마지막 디아블로를 소화하라. 붉은 영혼의 조각을 획득했습니다. 스태프도 필요 없고 공간이 이거 하나 머리에 박으려고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그리고 또 다른 펫을 받을 수 있는 퀘스트. 제리야, 당신과 내 사람이 버섯을 갖고 직접 보는데 참 신기하다. 다시 오래된 표. 다시 한번 찾아볼까나.
주인공 엄마의 오두막 가면 가마솥 마녀차 아드리아 아드리아의 아드리아의 엄마 레아의 엄마 아드리아 저걸 가지고 여기 사람이 누워 있는데 처음엔 이쪽 아니다 여기 파놈의 친구의 빛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여기 요군의 시체 가르다의 편지를 가지고 가르다의 편지 갖고 페피의 시체 치유사의 설명서 갖고 여기 그리스월드의 시체 원래는 도면을 줘요 무슨 도면을 주느냐 돌아가요. 저는 이미 받아서 안 주는데 보면 도면을 갖고 클릭해 보면 있나? 이게 보여 모두 어디 갔냐 방어구 했나? 무기 했구나 일이 뭐였더라? 도리끼인가? 도리끼? 아, 지팡이였나? 안죠. 없나? 아, 워트의 다리가 여기 있네요. 요거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워트의 다리, 워트의 다리 도면을 받아서 요 도면을 가지고 워트의 다리를 만드는 거죠. 다리를 만들어서 워트의 다리를 가지고 이쪽이었나? 아, 커넥팅 못하니 된다. 인가? 여기서 젖어들 있는데 도면에 순서가 써 있어요.
보통 그리고 그렇게 딱 클릭하면은 원래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 포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열리네요. 원래 그 편지를 읽어봤어야 되는데 없다. 저는 이 순서를 했었는데 원래 이 맵에서는 이제 문 열어요. 나가야 돼요. 1, 2, 3을 눌러볼까? 어째 다리 아 맞다. 어떻게 다리를 분해를 해야 되는구나. 다시 아 순서가 틀렸네. 워터의 다리를 분해를 했을 때 쪽지를 주네요. 소패캐스 이미 소패스는 저는 있어요. 보면은 여기 꾸미기에 아까 워터의 다리로 소패 있죠? 응? 이걸 받는 캔데 요거를 다시 아까 그러면 얘를 모태의 다리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했을 때 이렇게 쪽지가 줘요. 쪽지 별지도라고 비밀지도 213. 네, 이거를 갖고 가야 돼요. 버려진 농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가면 가운데쯤에 상자를 열면 네, 원래는 여기서 소펫을 주게 돼 있어요. 돌아가야 돼. 워트의 다리를 한번 또 쪼개 볼까요? 됐나?
지팡이였나요? 지팡이? 아, 깨서 헷갈려. 어, 여기는 철퇴였군요, 철퇴. 철퇴인데, 아, 이거 받고, 한번 오래된 뜯어볼까. 뭐 열리나 한번 봐야지. 옛날에 여기 열렸는데 유골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건데 나는 희망을 모르게 동굴을 살펴보던 중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실체 모독이었다. 뭐 쓸만한 게 없나 하고 뒤졌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실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다려야 할까? 어트의 다리가 아니라 다른 어트의 다리라서 안 되나 봐요. 얘도 돌려볼까? 여기다 돌리면 되려나?
되는데. 첫 서방을 어떻게 하냐. 첫 서방. 아, 졌을 거에 참. 난 옛날 저스방 가고 싶은데. 졌을 거에 창이 아니라. 대박이긴 한데. 신타. 갔다. 아무튼 오늘 퀘스트 완료. 좀비 소녀를 얻으려면 여기를 돌면 나오는데 그 얻기가 쉽지 않죠. 소녀가 더 필요해.
기다려야 할 것. 공감. 맞죠? 몸을 끌어올 만한 거는 다 좋았어요. 더 소지할 수 없어.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진모가 보죠. 별로 좋은 것도 없네.
기다려야 돼. 공방의 페지컨 왕국에서 성전사라 불리는 전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원주민들은 말을 아꼈지만 성전사단이 결성된 게 200년 전 라키스가 성기사 군대를 적극적으로 진군시켰을 무렵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사들은 매우 다른 임무를 띠고 북쪽으로 갔다. 짐이 너무 많아. 오늘의 일단 퀘스트는 완료. 마을로 돌아가야겠다.